고기를 아무 데나 쉐리 막 던지고 무는 거는 재수. 측면으로 공략을 하면 물 수 있는 확률이 좋겠지, 그지? 바닥을 잃지 마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이드는. 초보분들, 앵글러분들한테 기본적인 채비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배스 낚시의 기본이 바닥입니다, 바닥. 모든 고기들은 컨디션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보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탑으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바닥을 공략할 수 있는 채비, 쉽게 노싱커부터 출발입니다. 이 노싱커를 가지고 바닥을 먼저 읽을 줄 알아야 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극복력이 뛰어난 채비가 또 노싱커입니다. 바닥 채비를 올라운드로 많이 씁니다, 그지? 그래서 바닥부터 집중 공략을 해야 되는 겁니다. 12달 낚시를 나가는 순간부터 올라운드로 스피너 베이트는 1시간 정도는 사용을 하고 제가 다른 채비로 바꾸라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미끌림이 많은 데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바닥 걸리고 이러면 안 쓰게 됩니다. 딱 있는 데서 낚시를 많이 하는데, 처음에 오시면, 자, 오버헤드. 자, 던졌습니다. 자, 프리폴링. 줄이 빨려 들어가, 쭉 들어갑니다. 여기, 생각보다 수심이 깊네. 한 2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다가 브레이크 라인이 어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가를 내가 아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그 브레이크 라인에 붙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오시면 바로 이렇게 탁 던지고 프리폴링을 해갖고 여유줄을 많이 주면 의외로 안 걸립니다. 처음에 얘가 이제 떨어졌으면 누워 있을 거 아닙니까?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세우는 게. 딱 세울 때는 여유줄을 충분히 감고 약간 텐션이 들어갈 때싹 부드럽게 들어줍니다. 들어주고 로드를 알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싹 긁어줍니다. 천천히. 그러면 바닥에 툭툭 대이는 부분이 나옵니다. 절대 그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툭툭툭 이렇게 계속 스피드를 같이 한번 해봅니다. 워킹에서는. 쭉 해보면 거의 다 왔을 때에 바닥에 뜰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게가 브레이크 라인이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앞에가. 제가 보기에는 한 2m 정도에. 그 브레이크 라인 밑에 딱 붙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 사이드 쪽으로 측면으로 공략을 하면 얘들이 물수 있는 확률이 좋겠지, 그지? 그리고 부채꼴 모양으로 탐색을 한세번 정도 이렇게 해봅니다. 쭉쭉 프리폴링. 자, 이제 다 가라앉았습니다. 싹 세우고 천천히. 얘가 부상을 하고 평행으로 오고 밑으로 깔아앉는 걸 느끼세요. 이거 그냥 이리 쭉 감은 사람은 스피드 베이트 그래서 안 무는 겁니다. 고기를 아무 데나 쉐리 막 던지고 무는 거는 재수. 잡히는 놈 잡히고 못 잡을 때는 못 잡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던지면 라인이 이렇게 돼서 깔아앉는다고 생각하지. 절대 이리 안 깔아앉습니다. 어떻게 깔았냐면, 라인을 주게 되면 우리 설렌 라인이나 낚싯줄이 어떻게 되냐면 쭉 와가지고 이렇게 깔아앉습니다. 거의 90도 선상 비슷하게 이렇게 깔아앉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탁 당기면 이게 옆으로 끌려오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올라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걸립니다. 어설프게 겁이 나서 슬쩍 감으면 얘가 이제 슥 이렇게 오겠지, 그지? 과감하게 살짝 탁 들고 한번 자는 애를 살짝 깨우십시오. 한번 툭 주면 얘는 슬랙 라인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얘가 갑자기 뭐푹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슬랙 라인 각도만 이렇게 내하고 평행으로 유지하려고 조금씩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장애물 위에 떨어졌어, 이렇게. 처음에 내가 하면 얘가 이렇게 오면 걸리겠지, 그지? 내가 한번 살짝 감아가지고 툭 들어주면 얘는 이렇게 올라옵니다. 절대 이리 안 갑니다. 올라가다가 내가 스피드 조정을 하면 싹 원위치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장애물을 툭툭 쳐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스피너베이트는 툭툭툭. 10번을 캐스팅을 했는데 바닥이 깔끔하다. 이거는 지금 잘못 쓰고 있다는 겁니다. 돌을 과감하게 퉁퉁 치십시오. 부드럽게 이렇게 사이드. 이렇게. 지금 사이드는 조심하셔야 될 게, 사이드 쪽에서는 바닥을 잃지 마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왜? 지금 내가 이렇게 보면 여기는 수심이 1m가 안 나온다, 이거지. 여기에서는 인터벌이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걸립니다. 스피너베이트가 떨어지면서 동작을 바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이드는. 가스 바로 당겨. 이게 바로 동작이 아니야. 이걸 똑바로 찍어주세요. 봐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당기면서 동작하지, 그지? 그러면서 내가 안정권에 이 수심증에 살짝 내려가는 겁니다. 바닥에 깔아앉혀서 세우는 게 아니고 애초에 물 지면에 착수하면서 동작하면서 내 수심증을 찾아가면서 와야 안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오, 물었다. 고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사이즈 사자 되잖아. 우와. 고맙고로. 야, 자식이야. 멋지게 생겼네.